제20회 현대미술 초대전이 의정부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양화와 서예, 도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미술협회 의정부 지부는 지난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미술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전문단체로서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의정부의 문화 향유의 그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전시회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의정부시의 문화 향유의 수준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모두 꿈꾸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관람하시는 우리 시민 한 분의 한 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화, 회화, 서예, 도예 각 부문 대표 작가 88명의 작품 속에는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노력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창작했던 그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힐링도 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초대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탄생한 다양한 작품들에서 작가들의 살아있는 강인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미술 초대전이지만 올해는 좀 더 작품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 초대전이 의정부 전역에서 열려서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환경적 기반이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된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가들. 그럼에도 해마다 다채로운 문화의 향기로 의정부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